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필요한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을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여러분 이 동물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대충 두꺼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두꺼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한 두꺼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물두꺼비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야, 물두꺼비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그리고 여기서 뭐 얼음장 및 계류에서 6달간 포접을 한다는데 포접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일단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물두꺼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게 물두꺼비가 왜 얼음장 및 계류에서 6달간 포접을 하는지,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 소식 같은 거 여러분께 자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동물을 좋아하시고 지적 호기심이 강한 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을 구독자로 모시는 것은 저의 큰 영광이니까요. 예,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두꺼비가 무슨 동물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물두꺼비가 벌써 코리안 토드라고 돼 있네요. 그죠? 이것은 개구리 목 두꺼비과에 속하는 양서류로 한반도와 중국 북부에 서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동물이네요. 우리 한반도에 산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고유종인 것 같습니다. 서식 고도는, 서식 고도가 조금 있네요. 산 조금 위쪽에 사네요. 200에서 700m고요. 몸 길이는 수컷이 4에서 5cm, 센티미터, 암컷이 5에서 7cm로 암컷이 더 큽니다. 몸색은 암수에 따라서 다르고 특히 암컷에서 개체에 따른 변이가 심하다고. 개체에 따른 변이가 심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무늬 같은 게 좀 다르다. 색깔과 무늬가 다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수컷은 등면이 대개 흑갈색을 띠고 있지만 암컷은 황갈색, 회갈색, 적갈색, 흑갈색 바탕에 흑색 반점을 가지고 있거나 돌기 기부 둘레를 둘러싸 무늬가 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암컷이 좀 다양하네요. 그렇죠? 배면, 배 쪽은 보통 연한 황색이며 불규칙한 갈색이나 회갈색의 전무늬가 산재되어 있는 개체도 있고 거의 없는 개체도 있다. 머리 크기는 보통이고 폭이 머리의 길이보다 약간 넓다. 두꺼비, 전형적인 두꺼비의 그 모습이죠. 그렇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넓적대대한 그런 느낌, 그죠? 그다음에 콧구멍은 주둥이 끝부분에 위쪽에 있고 고막은 보이지 않는다. 개구리도 보통 고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개구리는 귓바퀴가 없이 고막이 이렇게 나와 있죠. 피부 쪽으로. 근데 이건 고막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다리는 짧고 뒷다리에 물갈퀴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물 두꺼비인가 보면. 물에서 사나 봐요. 그죠? 다른 두꺼비류처럼 탈피를 한다. 오. 그렇군요. 물두꺼비는 4, 5월에 번식을 시작하는데 번식에 참여하는 암수 비율이 2에서 4대 1. 그러니까 수컷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한 마리 암컷에 두 마리에서 네 마리에 수컷이 달려들겠죠. 보통 깨어난 지 3년 이상 된 수컷이 번식에 참여한다. 다른 무미 양서류. 여러분 무미니까 꼬리가 없는 양서류겠죠. 꼬리가 있는 양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롱뇽이 있죠. 도롱뇽. 그건 유미 양서류겠죠. 그렇죠? 크기가 큰 수컷이 암컷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연계에서 대부분 그렇죠. 크기가 큰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사자 같은 경우에도 좀 크고 이빨도 크고 이러한 수컷이 그죠? 암컷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암컷의 개체수에 비해서 수컷의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작은 수컷도 포접할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수컷의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작은 수컷도 포접할 기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수컷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암컷이 한 마리 있어요. 수컷이 있는데 여기 작은 수컷도 있고 큰 수컷도 있고 중간 수컷도 있고 엄청 큰 수컷도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많아질수록 이게 암컷이고 수컷이에요. 여기가 암컷, 여기가 암, 여기가 수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암컷이 다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별로 없어 이 수컷들이 별로 없이 작은 수컷이 야! 해서 딱 달라붙으면 얘가 암컷이 어떻겠습니까?
다리로 퍽퍽퍽 밀어내가지고 탈락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얘가 이게 달라붙어 있어요. 큰 애가 얘도 달라붙어 있어요. 얘도 달라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컷은 아씨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러고 있을 때 이 작은 수컷이 가서 달라붙으면은 떼어내지 못하겠죠.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이해합시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계곡 물속에 줄 모양의 알덩어리를 두 줄로 산란한다.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날이 추워지면 물속에 들어가서 동면에 들어갔는데, 와, 물속에 들어가서 동면에 들어간다. 이거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개구리 보통 땅속에 들어가지 않나요? 두꺼비도 땅속에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 집 장흥인데요. 장흥의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인데, 여기에 두꺼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앞마당에 경칩이 지나면 두꺼비가 이렇게 쑥쑥 나오거든요. 아주 귀여워요, 두꺼비 보면. 흙에 있거든요, 흙. 근데 얘는 물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컷이 암컷을 포접한 상태에서, 바로 이거네. 여기서 나오네. 포접이라는 단어가. 포접. 그러니까 이렇게 수컷이 그 번식할 때 얘네들은 체외 수정을 하잖아요. 체외 수정. 체내 수정이 아니라. 포유류 같은 경우는 체내 수정을 하죠. 이거 뭐 인간 같은 경우에도 자궁이 있고 그 자궁에 정자를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수정란이 돼서 태내 자궁에서 이렇게 아이가 크잖아요. 태아가 크는데 얘네들은 체외 수정이죠, 그렇죠? 알도 바깥에 낳고 정자도 바깥에서 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컷에 이렇게 수컷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포가 끌어안을 포자이고 포옹할 때 포자입니다. 그리고 접이라는 거는 이게 접해 있다, 그렇죠? 접 이렇게 뭐야 붙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컷이 이제 암컷의 배를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알 산란을 촉진하고, 그렇죠? 산란을 하면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그 수컷이 그 위에다가 정자를 뿌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접한 상태에서 함께 동면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기사는요. 왜 포접을 한 상태에서 함께 동면하는가에 대한 기사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참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다른 두꺼비랑 다를까? 이런 거 참 이런 게 재밌죠. 먹이는 파리류 등 작은 곤충류를 포식하며 지렁이도 먹는다고 하고요. 수생곤충 뭐 물방개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이런 거 소금쟁이 뭐 이런 거. 자 그럼 봅시다. 얼음장 및 계류에서 6달 동안 포접하는 물두꺼비의 수수께끼는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이게 물두꺼비라고 하는데 암컷이 더 크죠, 그렇죠? 아래 있는 게 암컷이고 그 수컷이 딱 달라붙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서류 가운데 두꺼비는 육상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한 종류다, 그렇죠, 여러분? 저 두꺼비 여기는 두꺼비가 자주 보이는데 저기 그 육상에서 생활해요 주로, 그렇죠? 그리고 마르고 가죽질인 피부와 짧은 다리 그리고 오돌토돌하고, 그렇죠? 오돌토돌하죠 피부가 두꺼비는. 천적에 대비한 뒷머리 독샘. 뒷머리에 독샘이 있군요. 만지지 말아야 되겠네. 저 여름에 엄청 만졌는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작년 가을쯤에 두꺼비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그거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귀여워요 두꺼비. 그러나 같은 두꺼비이면서 물두꺼비는 주로 고산지대 계곡에 살며 1년에 3달에서 6달 동안 물속에 머무는 독특한 생태를 보인다. 신기하네요. 물속 생활에 잘 적응한 좀 우리 두꺼비의 고정관념. 두꺼비는 육지 생활한다라는 것을 깨는 그러한 생물이군요. 세계에서 남북한과 중국 북동부에만, 그러니까 중국 북동부가 만주 쪽이랑 이쪽이겠죠, 그렇죠? 분포하는 물두꺼비가 왜 물속에 살게 됐으며 어떻게 두꺼비 조상에서 갈려 나오게 됐는지 등 자연사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연구가 나왔다. 재밌겠다. 린미숙 서울대 수의대 박사 같은 분들이 여러분 이거 지금 기사는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출처를 밝힙니다. 물두꺼비는 한반도의 백두 대간이 형성된 뒤 출현했다. 이후 빙하기 때 한반도 남쪽 산악지대에 피난했던 물두꺼비가 간빙기 때 중국 북동부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단 한반도 남쪽 산악지 때 갇혀 있던 그런 물두꺼비가 빙하기 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뭐 얼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갇혀 있어서, 그렇죠? 추우니까 위로 못 올라가는데 간빙기가 되면서
추위가 풀리면서 이제 중국 북동부로 확산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원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두꺼비는 몸 길이가 4, 6cm로 작고 구막이 없고 뒷다리에 물갈퀴가 발달하는 등 고산 계류 환경에 적응하는 형태를 지닌다. 보면 그렇죠. 여기 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물갈퀴가 발달해 있고 그죠? 고막은 보이지 않네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진짜 두꺼비가 고인물에 알을 낳는 것과 달리 물두꺼비는 흐르는 물에 알을 낳는다. 그래서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알집에 돌과 모래를 썩는다. 신기하네요. 무엇보다 물두꺼비가 겨울을 나는 방식이 독특하다. 11월에서 1월 고산의 추위로 개울이 얼어붙으면 물이 흐르는 바닥에서 월동한다. 여러분, 물은요, 재밌는 게얼때 아래부터 옵니까? 위부터 옵니까? 위부터 얼죠? 만약에 물이 반대로 아래부터 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부터 온다. 그러면은 물고기 같은 거살 수가 없죠. 그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부터 얼기 때문에 그 아래는 물이 그 액체로 있으니까, 상태로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죠. 이듬해 3, 4월 산란기까지 수컷이 앞발로 암컷을 뒤에서 끌어안는 이 포접, 아까 이게 포접 자세죠, 포접. 포접 자세로 3에서 6개월 동안 흐르는 물속 바위 밑에서 보낸다. 서로 끌어안고 보내네요. 일반적인 양서류의 포접 시간이 몇 분에서 길어야 몇 시간인데, 얘네들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포접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좀 약간 부부애의 상징으로 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부애. 보통 대부분의 부부들이 3에서 6개월 동안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로 없죠, 그렇죠? 덥죠, 더워요. 박대식 강원도 연구교수팀은 강원도 춘천과 월악산에서 월동 중인 물두꺼비 684마리를 조사했는데 모든 암컷이 수컷과 포접 상태였다. 와, 씨,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추워서 끌어안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두꺼비가 애써 육상생활에 적응한 다음에 다시 물속 생활에 접어든 이유는 뭘까? 와, 진짜 그러네요. 두꺼비가 거기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육지로, 그러니까 개구리는 물에서도 많이 살고 논두렁 같은 데 사는데 두꺼비는 이제 그 개구리에서 갈라져 나와서 그 육지 생활에 애써 적응을 했는데 거기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두꺼비 속 가운데 우리나라 물두꺼비와 함께 일본의 개울 두꺼비와 중국 서부의 앤드류 두꺼비 등 세 종만이 물속 생활로 돌아갔다. 특이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공통 조상의 분화인지 유전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만약에 한 데서 나왔으면 그렇죠? 그러면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 세 종이 유전적으로 가깝고 생태와 번식법은 비슷하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세 종의 그 물두꺼비가 그 중국, 한국, 일본의 어떤 그런 물속 생태계 속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정착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 세 종이 비슷한 환경에 각각 적응한 수렴 진화를 나타냈다. 여러분, 수렴 진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른 진화 계통을 밟았는데 비슷한 어떤 그러한 그 신체 형태라든지 기능을 가지는 그런 걸 수렴 진화라고 해요. 그렇죠? 수렴 진화. 예를 들어서 포유류에서 쥐하고 유대류의 주머니 쥐는 둘다 쥐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 진화 계통이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둘이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으니까 나중에 제가 따로 탭을 저기 그 따로 동영상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 종이 알을 낳기 전 잠깐 포접하고 개울과 웅덩이 알을 낳는 등 육상 두꺼비에 유사하지만 물두꺼비는 장기간 포접하고 급류 화천에 산란하는 등한 더 특이하네요, 우리나라 게 그죠? 한반도는 빙하기의 피난처였대요. 아, 따뜻했나? 빙하기 때 상대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연구자들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물두꺼비 종의 탄생한 시점을 430만 년 전이다. 와, 이후 홍적사에 들어와 적어도 6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닥치며 물두꺼비 서식지가 남하와 북상을 되풀이했다. 오, 그렇군요. 여러분, 참고로 얘기하자면요,
물두꺼비 종이 탄생한 시점 430만 년 정도 되는데, 인간 홍적세 말기에 출현했거든요. 한 200만 년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실 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홍적세에 들어와서 6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닥쳤다.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이렇게 한 6번 정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물두꺼비 서식지가 남하와 북상을 되풀이했다. 빙하기 때는 내려오고, 간빙기 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흥미롭게도 이런 변동 과정에서 지리산은, 빙하기 때 안전하게 피신했다가 간빙기에 확산해 나갈 거점이 되는 피난처 구실항. 그래서 지리산이 이 물두꺼비에 그거네요. 어떤 유전자 풀 같은 구실을 했겠네요. 지리산 물두꺼비의 유전자는 가장 오랜 유형이었다. 이게 퍼져나간 거네, 그러면. 그죠? 중국 연영성 물두꺼비는 가장 나중에 분화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간 거네요.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지리산은 양서류의 유일한 빙하기 피난처 구실이었다. 그러니까 지리산에서 빙하기를 나고 북쪽으로 확산해 나가는 거군요. 야, 재밌다. 재밌네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가 빙하기 다양한 동식물의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네요. 아이고, 여러 가지. 와, 이렇게 많네. 신기하다. 그래서 물두꺼비는 또 여기에 사례도 하나를 또 추가한 셈인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과학적인 연구잖아요. 유전자를 다 비교 대조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근거가 아주 확실한 그런 이야기네요. 재밌습니다. 지리산이 빙하기 때 다양한 생명체들의 어떤 그런 진화를 시작하는 시초가 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육지에 살던 두꺼비를 반수생 동물로 변신하게끔 한 지질학적 배경으로 신생대 마이오세부터 플라이오세에 걸친 동북아의 지질학적 대격변. 2300만 년 전에서 300만 년 전까지. 야, 동북아에는 지질학적 대격변이 있었군요. 재밌습니다. 이때, 일본이 한반도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여파로 한반도에 척추인 백두대간이 솟았구나. 와, 오, 이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진짜 동북아는 엄청난 그 지금 일본이나 한국 이런 게한 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동해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여파로 한반도 동쪽에 그쵸? 백두대간이 이렇게 솟아올라는 거죠. 당시 기후는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주요 산맥이 형성되고 동해가 열리는 지질학적 격변을 맞아서 두꺼비와 개구리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종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한국에 같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생명체들이 갈려져 나가면서 일본에 고립돼서 또 그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그렇게 진화해 나가고,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나름대로 그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진화해 나가고, 또 북쪽으로 가서 두꺼비들이 저기 누구지? 뭐죠? 그 요령성에 가서 또 진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죠? 그래서 높은 산맥에 고립된 두꺼비의 일부가 얼어붙는 날씨를 물속에서 견디는 적응을 하면서 물두꺼비로 진화했다. 야,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맥에 갇혀버리니까 그 산 지형에 고산지대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땅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얼어붙었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물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온도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수 있도록 적응을 한 거겠죠?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 서화산이었습니다.